무비행의 속도와 함께 제 심장 박동수도 점점 빨라졌죠. 도저히 이대로는 못 갈 것 같더라고요. 40분 정도 걸린다는데 제 스스로가 그 시간을 잘 버틸지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승무원에게 내리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황장애 10년차 환자 목사 스트레인지입니다. 이 영상은 저처럼 공황장애를 갖고 계시거나 가족이나 친구분들 중에 공황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제가 2주 동안이나 공황장애 미투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지금이 제가 다니는 대학원 기말고사 기간이라 학기 말 과제 영상 준비와 시험 준비 때문에 좀 바빴고요. 또 집안 행사도 있었고 외부에서 의뢰받은 영상 제작도 있어서 그 일들을 처리하느라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공황장애 관련 책 출간을 마무리하는 일도 시간 사용에 한 몫을 했죠. 드디어 출간이 결정되었고 현재 교정 작업과 표지 디자인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시중에서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책 제목은 이 영상 시리즈와 같은 공황장애 미투라고 정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제 저희 딸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자기들 친구 가족이 주말을 이용해 해외여행을 간다고 부럽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비행기 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저희 딸들에게 이야기해줬습니다. 12살도 되기 전에 너희처럼 비행기 20번 가까이 타본 사람도 없을 거야. 더구나 13시간도 넘는 긴 비행을. 이렇게 말했죠. 당연히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생각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 거죠. 사회가 발전하고 세계가 가까워지면서 이웃 국가를 여행하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SNS를 통해 지인들이 외국에 다녀온 사진을 흔하게 볼 수 있고 그 사진을 본 뒤에 우리도 다음에 저기 가보자 할 정도로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여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 되었죠. 하지만 한편으로 비행기를 타는 일에 대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흔히 비행공포증이라고 말하는 증상이죠. 제가 잠시 다녔던 공황장애 전문 치료병원에서는 비행공포증 연구소도 함께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곳의 자료를 보면 비행공포증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성인의 약 10% 정도가 경험을 한다고 하니까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비행공포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연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경우는 약 2,500만 명 정도가 이 비행공포증을 갖고 있고 이들 중 20%는 그 증상이 더욱 심해서 약물을 사용해서 이 증상을 진정시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단순 비행공포증의 수준이고 이런 분들은 비행을 못할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네요. 조금 심한 긴장을 경험하는 것이라고나 할까요? 하지만 공황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겪는 비행공포증은 단순 비행공포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공황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자신이 언제 공황증세를 경험할까 하는 염려를 늘 갖고 계시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난 뒤 공황증세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으로 더 많은 긴장을 하게 되고 결국 비행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비행기는 지하철이나 버스와 달라서 한번 이륙을 하면 최소 몇 시간을 내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긴장의 강도가 더 큰 거죠. 저도 비행공포증으로 많은 애를 먹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사실 비행기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20살이 넘어서는 어떻게든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비행기를 타고 싶어 했죠. 그래서 혼자 해외여행도 가고 부산에 일이 있어서 다녀올 때는 바쁜 일도 없으면서 빨리 와야 한다며 비행기를 타고 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괌에 잠시 머물 때 근처 사이판을 당일 코스로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그때 탔던 비행기가 20명이나 탈 수 있을까 하는 작은 비행기였습니다. 그것도 사이판을 가다가 중간에 어떤 섬에도 들러서 승객들이 내리고 타는 일종의 완행 비행기였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죠. 물론 작은 비행기다 보니까 흔들림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상쇄할 만큼 특별한 추억을 준 비행기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 비행기에서 본 석양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황장애가 생기고 난 뒤에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앞선 제 영상에서도 제가 공황장애와 함께 광장공포증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제 안에서 작용하는 중에 비행기라는 공간에 들어가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행기를 안 탈 수는 없잖아요. 저는 9년 동안 해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비행기를 많이 탈 수밖에 없었거든요. 실제로 저는 오랫동안 모 항공사의 모닝캄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최소한 1년의 왕복으로 한두 차례는 꼭 비행기를 탈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비행기를 자주 타면 비행공포증이 좀 무뎌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늘 비행기를 탄다는 것은 제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항공권을 끊고 나면 그때부터 몸이 막 긴장을 하곤 했죠. 보통 해외여행을 한다고 하면 설레고 기분도 좋아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항공권을 끊는 순간부터 몸과 마음이 답답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일찍 항공권을 예매해서 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처음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항공권을 구입했던 적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기내에서 일어나는 온갖 그 상황들에 제 자신을 대입시키며 힘들어하곤 했습니다. 주로 영화에서 봤던 비행기 추락 장면들이 인용이 되곤 했고요. 아니면 기류 변화 등으로 비행기가 흔들렸던 경험들도 제 머릿속에서 더욱 심하게 과장되어 저를 긴장하게 했죠. 아마 비행공포증을 겪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심한 경험까지도 했었습니다. 9년 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부산의 한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마지막 날 일정을 치르고 있는데 아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둘째 아이가 그날 나올 것 같다고 말이죠. 그래서 서둘러 일정을 정리하고 김해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부산 지역의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서 김해공항에서 출발해야 하는 비행기들이 대부분 결항된 상태였어요. 먼저 김해공항에 도착했던 비행기들만 이륙이 가능한 상태였죠. 제가 예매해두었던 비행기도 결항이 된 상태여서 저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김해공항에서 양양공항까지 가는 항공편이 있다는 사실이 기억났습니다. 정확히 스케줄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일단 안내 데스크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얼마 뒤에 이륙하는 비행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리도 남아있었고요. 심지어 그때 제가 해외에 있었지만 한국 내 주소가 강원도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민 할인까지 받았습니다.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 둘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라고 선물을 주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티켓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아주 작은 비행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비행기를 기다리는 내내 마음이 긴장이 되고 해서 갖고 있던 공황장애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출발 게이트로 갔죠. 작은 비행기여서 그런지 비행기로 바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승객들이 모여서 공항에서 준비한 이동용 카트를 타고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던 비행기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도착해서 비행기를 보는데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작고 예쁜 비행기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늦게 타려고 계속 양보를 했죠. 하지만 결국 저도 비행기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안에 들어가니까 더욱 답답했어요. 그래서 올라가자마자 그냥 내리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안에 젊은 엄마 한 분이 아기를 안고 계신 거예요. 그 엄마와 아기를 보니까 이제 곧 태어날 제 둘째 아이와 제 아내가 생각나서 눈을 질끈 감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심장이 계속 뛰고 몸이 진정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또 한 봉지 먹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꽤 오래 기다린 뒤에 비행기가 이륙을 위해서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의 속도와 함께 제 심장 박동수도 점점 빨라졌죠. 도저히 이대로는 못 갈 것 같더라고요. 40분 정도 걸린다는데 제 스스로가 그 시간을 잘 버틸지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승무원에게 내리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이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제게 상태를 묻더니 기장님에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장님도 아마 당황하셨겠죠. 그래도 잠시 있으니까 활주로를 달리던 비행기 속도가 줄어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저의 심장 박동수도 점차 줄어들었죠. 비행기는 내리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내릴 수는 없고요. 안전과 보안을 위해 국정원 직원과 공항 직원들이 절차에 따라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이미 공황장애 약은 두 봉지나 먹었지, 극심한 긴장과 이완을 경험했지, 제 몸은 완전 녹초가 된 상태였죠. 그런 상태로 공항 사무실에서 국정원 직원과 몇 가지 조사를 한 뒤에야 저는 공항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시간을 보니 1시간 정도 지났더라고요. 아마 그 비행기를 탔다면 벌써 양양공항에 도착했겠죠. 그 생각에 이르니까 제가 한없이 한심하더라고요. 결국 그날 저는 둘째 아이의 출산도 보지도 못했고 밤버스를 타고 돌고 돌아 아내가 있던 속초에 새벽역이나 도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비행기 타는 것을 힘들어했는데 그런 일까지 겪으니까 비행기를 타는 일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 또 며칠 뒤에 다시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그래서 출국일을 기다리는 동안 입맛도 없고 몸은 계속 긴장 상태가 지속되었죠. 연예인들 중에서도 비행공포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해외 스케줄로 인해 비행기를 탈 때면 그때마다 힘들어하고 심한 경우 우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네덜란드 출신의 데니스 베르캄프거든요. 은퇴한 지 오래됐지만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만한 유명한 축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도 비행공포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축구 선수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축구를 해야 하잖아요.
시즌 중 절반 정도는 이 원정 경기니까 때로는 해외도 가야 하고 더 멀리는 다른 대륙도 가야 하는데 이 선수는 먼 곳을 이동할 때는 차량이나 기차 아니면 배를 타고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아예 그것으로도 갈 수 없는 곳이면 동행을 하지 않기도 했고요. 일설에 의하면 친한 친구가 비행기 사고를 당한 뒤에 그런 비행공포증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비행공포증을 겪고 있다고 해서 모두 지인 중에 비행사고를 당한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비행공포증이라는 것도 결국 잘못된 인식의 결과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영화나 뉴스를 통해 접했던 비행기 사고 장면들이 우리의 두려움과 결합되어 겪지 않아도 될 공포를 조성하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를 탈 때마다 언젠가 보았던 영화 속 장면이 자꾸 떠오르고 마치 그 일이 내게도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런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99% 이상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단 의사분들 뿐만 아니라 항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말이죠. 실제로 저도 오랫동안 국내 모 항공사에서 기장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의 그런 고민에 대해 이분이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상황극으로 각색해서 꾸며봤습니다. 테드씨, 다들 휴가 일정 잡고 있는데 테드씨는 어떻게 갈 거야? 네, 저는 그냥 먼저들 정하시면 남는 일정 중에서 갈게요. 왜? 아직 휴가 계획 안 세웠어? 그래도 가족들이랑 어디 가려면 미리 예약해야 되잖아. 저는 휴가 때 따로 계획이 없어서요. 아마 집에서 그냥 쉴 것 같아요. 가족들이 어디 가자고 안 해? 왜? 요즘에는 모두 여름휴가로 해외여행이나 제주도다 하는데 테드씨는 그런 거 안 좋아해? 명색이 여행사 직원인데 그래도 한 번씩 가보고 해야지. 요즘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싸게 프로모션도 내놨는데. 네, 사실 제가 비행공포증이 있어서요. 어디 멀리 가고 하는 것을 잘 못해요. 비행기 안 타본 지도 벌써 5년 넘었고요. 그랬구나. 힘들겠네. 공항장에 오고 난 뒤부터 그런 거야? 네,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비행기 탔을 때에도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불안해지고 꼭 비행기가 떨어질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터뷸런스 왔을 때에는 숨도 막히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비행기를 안 탔어요. 그래서 휴가 계획을 따로 안 세우는구나. 그럼 휴가 때는 보통 뭐해? 그냥 집에서 쉬면서 인터넷 하거나 TV 보고 차 타고 갈 수 있는 근교에 가족들이랑 가서 식사하고 뭐 그렇게 보내요. 애들과 아내는 해외여행 가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이 모양이니 다른 가족들 얘기 듣고 부러워하기만 하죠.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 삼촌 중에 항공사에서 오랫동안 기장하시는 분이 계시거든. 그분 말씀이 요즘 테드 씨처럼 비행공포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아, 그런가요? 응. 그런데 우리 삼촌 말씀이 비행기가 사실 엄청 안전하대. 영화에서는 엔진이 고장나서 비행기가 추락하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 그런데 그럴 일은 아예 없다고 봐도 된대. 심지어 엔진 하나 망가져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훈련도 받고 요즘 기술이 좋아서 나머지 엔진으로도 꽤 먼 거리를 운항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예요? 사실 나도 이런저런 업무로 비행기를 많이 타지만 탈 때마다 약간 긴장하거든. 그래서 삼촌에게 물어봤지. 그런데 나는 비행기 타고 이륙하면 괜찮아지더라고. 물론 터뷸런스 같은 게 오면 기분이 좋진 않지만 자동차도 비포장도로 달릴 때 많이 흔들리잖아.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저도 예전에는 해외여행 가서 경비행기도 타고 했었는데 그때에는 지금처럼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는 않았거든요. 아, 다시 예전처럼 마음 편하게 여행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 분명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필요하면 얘기해. 내 친구가 그런 쪽에 전문가가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단순 비행공포증을 갖고 계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약간의 긴장을 하시다가도 막상 비행기 안에 들어가면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가지 일들로 생각의 전환도 잘 이루어지시니까 큰 문제가 없으실 텐데 공황장애를 함께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의 전환이 잘 되지 않고 좋지 않은 생각들을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비행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 본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믿지 말고 객관적인 사실을 믿으라고 합니다. 내가 타고 있는 비행기는 내 생각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말이죠. 그럼에도 너무 힘드시면 비행기를 타기 전 처방받으신 약을 미리 복용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싱가포르에 갈 때 미리 약 하나를 먹고 탔더니 큰 무리 없이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비행기를 타기 전 많은 긴장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공간 안에 들어가면 잠시만 힘들고 곧 괜찮아지더라고요. 그 공간 안에 들어가기까지가 힘든 것이지 그 상황에 들어가면 우리를 도와주실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우리의 몸도 곧 적응을 하니까요. 아마 대부분의 비행공포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아주 잠시만 불쾌한 기분을 참아내신다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모두가 잘 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공황장애 미투 여섯 번째 시간, 공황장애가 비행공포증을 만났을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황장애를 겪게 되면 가장 먼저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공황장애 환자분들께서 경험하셨던 일일 텐데요. 그것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삶과 죽음,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주셔서 이 시리즈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좋아요는 의리삼아 눌러주시고 댓글은 사랑으로 달아주시고 공유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분들에게 마음껏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 이 영상을 강의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꼭 출처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공황장애 10년차 환자 목사 스트레인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